그때 아이들을 향해 다가오는 의문의 남성이 있었으니 놀란 아이들 앞에 나타난 주인공. 안녕. 안녕. 바로 태권 트롯맨 나태주 씨입니다. 차렷. 오늘 아이들을 위해 1일 사범님이 돼주기로 한 나태주 씨. 720도. 본격적인 수업 전 기선 제압 들어갑니다. 와, 그야말로 찐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발차기 준비. 자, 기세를 몰아 시작된 수업. 오호. 구호에 맞춰 발차기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요. 이 자세가 발차기가 끝나더라도 탕 찼어. 다시 이 자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워너비 스타 나태주 씨와 함께한 시간. 알겠지? 아이들도 사뭇 진지합니다. 아! 서툴지만 오케이. 어려운 발차기 동작도 맞아.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 하나. 오, 박수. 발차기에 이어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품새 동작을 배워보는데요. 하나. 아주 좋아. 앞차고 주먹질기. 둘. 태주 형과 함께하니 동작에 더욱 힘이 들어갑니다. 태주 형 앞에서 하는 건 보니까 좀 너무 긴장해가지고 잘 안 됐어요. 아이들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태주 씨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텐데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너무나 밝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의 밝음을 좀 잃지 않고 꼭 지금의 이 밝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원이는 나태주 씨에게 배운 태권도 연습으로 밤새는 줄 모릅니다. 며칠 뒤 아이들의 그룹홈을 깜짝 방문한 나태주 씨. 이야, 안녕. 세연이, 오, 태민이.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민호고요. 민호, 고등학교 2학년.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얘는 고등학교 1학년 김하늘. 하늘이, 아이고. 형으로서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게임도. 왜냐면 한 집에 또 일곱 명이 살면은 어떻게 보면 대가족인데 또 뭐 형님들이 얘기하면은 동생들이 잘 따르고 좀 뭐 그런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잘 따라와요? 애들이? 그럼 막 싸우거나 막 이런 일은 없겠네.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거짓말 제일 말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버지랑은 계속 쭉 살았지만 어머니하고는 일찌감치 이혼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못 뵌 것도 지금 뭐 되게 오래 지났고 그래도 아버지가 또 많이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많이 이렇게 메꿔주셔가지고 사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아버지한테 훨씬 더 감사하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놓여졌어도 각자 부모님들이 우리 또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사랑하고 생각 안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니까 지금처럼 이 밝은 딱 이것만 잃지 말고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 내가 진짜로 응원할게.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보내며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는데요. 한자 한자 정성스레 카드를 채우는 아이들. 저마다의 각기 다른 소망들. 하지만 이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한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지금보다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예, 화이팅! 아이들의 미래도 밝게 빛나길 바라봅니다.